여기 엄청 귀여운 애 있다. 안녕. 제가 좋아하는 구피네. 근데 구피들 종류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예전보다. 진료실이죠, 진료실. 네. 아, 실제로 근데 이게 물고기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나 보네요. 여기 물고기 뭐, 요걸 치료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치료 중인 거예요, 여기 있는 건. 이런 거 실제로 쓰세요? 아니면 그냥 DP용으로 갖다 놓으신 거예요? 아, 쓰죠. 아, 써요? 네. 물고기가 오면 써요, 이걸. 네. 아, 이렇게.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안산에 있는 우리 또 수도권 유일의 수산질병관리원에 왔습니다. 메디핏인데요. 여기가 또 유명한 게 사장님이 또 잘생기시기로 유명하셨잖아요. 안에 이제 보이시죠?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 저 수족관 좀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네네네. 아, 구경 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왔을 때 여기 앞에 메인 어항이 없었는데 생겼네요. 네, 뭔가 포인트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디스커스들 알록달록 이렇게. 혹시 얘네도 분양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 약간 좀 어린 개체류로 많이 넣어놓으셨네요. 네. 아, 밑에 여기 엔젤이에요? 엔젤이랑 네네. 저 친구들은 뭐예요? 뒤에 작은 애들은? 미들레이. 아, 약간 하스타 같은 느낌이네요, 얘네들. 엔젤도. 엔젤은 무슨 엔젤이에요? 얘네가 단턴. 단턴. 근데 뒤에 레이아웃 너무 잘 해놓으셨다. 이렇게. 직접 하신 거예요? 예, 전에 직원이랑 같이 만들었습니다. 아, 전 직원? 네네. 약간 예전보다 어항이 약간 좀 큼직큼직해졌네요, 뭔가 느낌이. 어종도 좀 커지고, 레이아웃도 커지고. 밑에도 엔젤 있어요? 아, 밑에도 엔젤 있구나. 얘네는 뭐예요? 얘네 레드백. 아, 아나 카프루루요? 마나 카프루. 아, 마나. 오, 활발하다. 아, 진짜 약간, 진짜 좀 큼직큼직해졌다. 와, 이것도 포인트네. 여기 이렇게 유목으로 쭉 위에까지 올라와가지고. 귀엽게. 제가 좋아하는 구피네. 근데 구피들 종류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와, 여기도 블루 네온 구피. 이제 활발한 구만. 그 다음에 핑크 라인 구피들. 핑구 옐로우 벨리 이렇게 있고, 또 알비노 플레드도, 그 다음에 점원 화이트도 있네요. 아, 반짝반짝거린다. 점원 화이트. 근데 실제로 여기 이제 주로 질병관리원이니까 질병 때문에 오시는데 네. 이렇게 분양 받기도 하세요? 네, 가끔씩 오셔가지고 네. 고기가 있으니까.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 충동구매인 경우도 꽤 있겠네요? 네, 거의 충동구매. 밑에는 또 이렇게 귀여운 약간 유어들이네요. 스터바이. 네. 스터바이 코리.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안시들. 안시들도 이렇게. 화이트 팬더 코리도 있습니다. 오, 예전보다 좀 어종이 늘었네요. 옛날에 코리를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가 대박이다. 이거 다 뭔가 그런 저기 뭐야. 이거는 약간 약품이라기보다는 시중에 판매 중인 수질 관리 용품. 그런 용품들이네요. 네. 아, 키와픽스, 멜라픽스부터 해가지고 DP를 굉장히 사장님 성격이 깔끔하셔서 그런지. 아주 칼각으로 잡아놓으셨고, 여기 사료도 다 애들이 사료도 이렇게 칼각으로 이렇게 다 잡아놓으셨어. 그 다음에 또 수족관이라고 하니까 금붕어도 빼먹을 수 없으니까 오늘 귀여운 금붕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크다. 여기 근데 제가 봤을 때 충동 구매하기에는 금붕어는 좀 가격이 있잖아요. 네. 그래도 그냥 구매하세요? 네, 구매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많구나. 여기도 애들이 다 통통하다. 보통 이런 애들은 어때요? 분양가가? 보통 거의 4만원에서 10만원. 네. 좀 저렴한 편인 것 같은데요? 제가 다녔던 수족관들 중에서. 네. 애들 근데 사이즈가 작거나 이러지 않고
되게 크다. 여기 엄청 귀엽네, 일단. 안녕. 오, 색깔도 진하고. 오, 이런 거는. 얘는 혹시 분양가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6만 원. 어, 엄청 저렴하네요? 오. 와, 엄청 이쁘다. 진료실이죠, 진료실. 네. 아, 실제로 근데 이렇게 물고기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나 보네요. 여기 물고기 뭐, 요걸 치료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치료 중인 거예요, 여기 있는 건. 아, 진짜요? 근데 사실 물고기가 일반적인 뭐 사람이나 동물이랑 다르게 쉽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네. 증상이 있어서 보면 사실 좀 늦지 않아요? 이게 웬만한 병들은 금방 괜찮아지는 것들도 있는데, 네. 이게 특히나 불에 같은 찢혀 버리면 힘든 경우가 많기는 해요. 아,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약간 못 이겨내고. 물고기 사실 쉽지 않죠, 치료가. 요거는 손님이 그러면 놓고 가신 것도 있겠네요. 네. 여기 구피도 지금 치료 중이지만 쉽지 않아.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그냥 수족관이다 이러면은 사실 요 정도 상태 되면 변기행이죠. 그냥 버리죠, 사실. 뭐 케어하는 것보다 다른 거 케어할 게 더 많으니까. 근데 요거까지 이제 또 살리려는 또 우리 원장님의 마음. 옆모습도 잘생겼네. 아, 업무 보시고 어떤 업무 보세요, 근데 주로? 아, 지금은 네. 그 비타민이나 생리제랑 네. 네. 그 간 개선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제품들 개발하고 요즘은 사료 만들고 있어요. 아, 간 물고기도 간을 개선해요? 네, 이게 아무래도 항생제나 이런 약품을 쓰면은 네. 그 간에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아.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고 상태가 떨어질 때가 많은데 아... 같이 항생제랑 같이 써주시면은 확실히 이런 걸 실제로 쓰세요? 아니면 그냥 DP용으로 갖다 놓으신 거예요? 쓰죠. 봤어요? 네. 물고기가 오면 써요 이걸. 네. 아, 이렇게 뭐 어떤 세균이 있는지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이 충들 충들을 어떤 충이 있습니다 이렇게 흑충 같은 것도 보여요 이걸 보면. 와, 이거 비싸겠네요. 이렇게 또 이게 수산질병관리사의 일터입니다 여기서. 약 다양한 약품들도. 저 약품은 근데 뭐 판매하시는 거예요, 저건? 네, 거의 처방. 처방 나가는 아... 약품들이고. 이렇게 처방. 저거는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아, 그렇구나. 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수산질병관리원 우리 조영상 원장님의 일터를 한번 또 짧게나마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어,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좀 특이한 뭔가 약품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얘는 관상어 사료에 섞어 네. 먹이는 비타민 생균제예요. 어떻게? 아, 약밥 만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아, 어? 어? 근데 여기 이거는 뭐예요? 21년 11월 10일? 아, 이거 제조일자. 아, 어? 만든 지 진짜 얼마 안 된 거네요? 네네. 아... 이번에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출시한 거예요. 오, 근데 여기 왜 색깔이 달라요, 뚜껑이? 아, 얘네는 생균제라서 네. 네. 아, 생균제, 비타민제? 네. 어, 근데 또 이거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생균제랑 비타민제 차이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생균제는 아, 뭐에 좋아요, 그러면? 이게 생균제는 네. 사람으로 간단하게 치면은 네. 생균제는 그냥 유산균 같은 거고 유산균? 네, 소화 도와주고 면역력 올려주고 아, 요건 비타민제는? 종합 비타민 아, 이게 영양성 질병 예방해주고 아, 여기 진짜 메디핏이라고 써있네요, 이렇게. 아, 이거 하고 잘못되면 메디핏에 바로 따지셔도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셔도 되죠. 아.